오늘은 해외 배송 포장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우체국으로 가볼게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저는 오늘 혼자 공원에 갈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먹을 것들 챙겨보려고 해요. 일단 샐러드를 싸줄 건데 여기 병에다가 진짜 조금만 담아가려고. 오늘은 아몬드 스프레드 만들어서 토스트에 발라가지고 갈 거예요. 아몬드 조금이랑 소금 진짜 조금.
이 정도 갈렸는데 여기다가 올리브유 조금이랑 달게 만들어줄 알룰로스 이렇게 넣어주고 또 다시 갈아주면 돼요. 제가 아몬드 스프레드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만들게 됐냐면 쿠팡에서 아몬드 스프레드가 팔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땅콩잼이 다 떨어졌는데 집에 아몬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제 스프레드처럼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되게 달달하고 고급진 맛이 나요. 아몬드도 씹히고 한입 크기로 썰어줄게요. 그리고 밥은 이거 허닥에서 나온 곤약밥인데요. 종류가 지금 6가지가 있는데 저는 곤약 5가지 나물밥, 참치 오믈렛 이거 오늘 먹고 싶어서 이거를 데워가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나온 도시락은 저는 처음 먹어봐가지고 무슨 맛일지 되게 기대가 돼요.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가지고 가려고 해요. 돌려올게요. 이렇게 다 돌려왔어요. 이거 진짜 피크닉 갈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셀 일이 없으니까 가방에 넣어도 괜찮아서 종이 다시 씌워서 가방에 넣을게요. 그리고 오늘도 필통이랑 다이어리, 스티커팩 챙겨가지고 가서 다이어리 써보려고 해요. 이거 마스킹 테이프도 같이 챙겨갈게요. 오늘은 왠지 투두리스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도 챙겨갈 건데 이 노트북 파우치를 챙겨갈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해서 나가보려고 해요. 옷은 그때 모어올레스 프리마켓에서 샀던 원피스랑 티 이렇게 입고 나가보려고 해요. 나가서 영상 찍을게요.
진짜 맛있다. 계란 안에 참치 같은 게 들어있어. 18일인데 5월달에 이거밖에 안 썼어요. 지금 다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양쪽 끝자락 중에 하나니까 잘 찍어서. 아, 그럼 반대쪽으로 쭉.
빵집에서 맘머스 빵을 샀잖아요. 여기가 장블랑젤이라는 곳인데 진짜 유명한 곳이에요. 특히 맘머스 빵이 엄청 유명해가지고 갈 때마다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거 딱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가면은 사람들 막 줄 서 있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시간을 늦게 갔는데 이거 작은 맘머스 빵 있어서 사왔어요. 가위로 잘라서 먹을게요. 와우. 뭔가 깔끔하게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맘머스 빵은 처음 먹어봐요. 와, 이렇게 가운데는 밤이랑 생크림인 것 같고 이거는 완두콩, 이거는 그냥 팥. 엄청나게 크죠? 어떻게 한 입에 먹지? 생크림 팥빵이랑은 조금 다른 크림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아까 그 크림은 좀 우유 맛이 많이 나는 그런 담백한 크림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느끼한 버터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봉투에다가 스티커 붙여가지고 포장했고 이거는 동그라미 스티커랑 마테로 포장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저는 오늘 진짜로 집순이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마트 가가지고 절대 오늘 나가지 않도록 먹을 거를 사오려고 해요. 그러면은 씻고 마트를 가보겠습니다. 안녕. 이거 진짜 맛있어. 저는 이제 집에 왔고 레몬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을 어제 정독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으로 레몬 씻어주려고 해요. 이거는 지금 끓인 물인데 여기에다 레몬을 한 번씩 담갔다 빼면 돼요. 집게가 잘 안 집혀져서 그냥 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찬물로 10분을 기다려주면 돼요.
이제 10분을 다 기다려줘서 여기에 베이킹 소다를 넣고 5분을 또 기다려줘야 돼요. 이렇게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거품이 뽀글뽀글 난다 그랬는데 소리가 들린다. 이대로 또 5분을 기다려줄게요. 기다리는 동안 에코팩 스케치를 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로 오우샵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제품이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에코백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에코백을 워낙 잘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선호하는 에코백의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엄청나게 미니한 사이즈의 에코백,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 기본적인 형태의 드로잉이 그려져 있는 에코백을 선호하고요. 세 번째는 귀여운 형태의 아주 심플한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그런 디자인을 선호해요. 베이직한 거는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멜 수 있는 에코백. 이제 이거 물 다 버려주고 굵은 소금으로 한 번 더 씻겨줄게요. 이따가 먹을 거여서 일단은 냉장고에다가 넣어줄게요. 비가 오니까 캔들을 켜놓고 아직도 비 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케아 책자인데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 있어요. 이케아는 되게 넓고 물건도 많아서 이렇게 책자나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가는 게 좋더라고요. 이거 유리잔 제가 진짜 찾고 있었던 그런 와인잔인데 엄청 싸요. 2,900원. 나중에 가서 이거 꼭 사야겠어요. 이거 귀여운 머그컵 이게 900원이래요. 와. 저는 드디어 치킨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마늘이랑 크림맛 파닭 시키려고 했는데 그 전화 받는 분이 마늘 맛이 별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자 맛을 추천한다고 하셔서 겨자 맛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겨자 맛이랑 크림 맛 파닭을 시켰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기사님이 오셨어요. 치킨 받으러 갈게요. 쿠폰이 되게 귀여워요. 이게 겨자고 이거는 크림. 이렇게 파도 있어요. 근데 여의도 여고 김송이라는 데가 있는데 걔가 춤을 진짜 잘 춰. 크림 치킨은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게 생겼죠. 오늘 강남이 좋아해서 또 다 왔대? 이거 왜 이래? 나 쌍문동 강남정이야. 그럼 야, 쌍문동보다 여의도 이태원이 더 크거든? 크림 대박. 친구들 수준이 뭐 거기서 거기겠지. 크림 치킨 시킨 저를 칭찬해. 진짜 오케이. 맛있어. 안 되겠다. 야 현진이 형, 야 걔는 무슨 미국인이 와서 춤추는 줄 알았어. 아 걔 이번 걔도 무슨 진혁인데. 아 박진영. 아 피야. 언니, 선생님이 너 오래 3년치 여감이 400만원 갖고 오래 있냐나 머리털 다 뽑아야 돼. 그리고 쓸 데가 있어야 쓰지. 이 새끼 작년에 탑건 봤으니까 망정. 의대 가려고? 의대 광주 경기 등 세 곳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작년 우승팀 혜태는 성동열, 김성환, 이순철이 건재하고 동엽 조계현과 동국대 이강철을 영입해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